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금메달을 독식한 태권도 품새 대표팀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. 이번 대회 우리나라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강완지는 부상 후 재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도 첫 금메달을 얻어 큰 영광이라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. 품새 여자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차예은 역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단 바람이 이뤄진 것 같아 너무 감격스럽다며 대한민국 선수 모두가 남은 경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